아, 나 이거 아이템 구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 지금 주말 동안에 포켓몬 계속 잡으러 다녔는데, 라이츄 합시다. S급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여러분, S급 피카츄. 라이츄, 되어버려라. 라이츄 한 번도 안 만들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행운의 알을 안 썼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경험치 두배 받아야 되는데. 라이츄. 소리 좀 키워야지. 라이츄. 스킬은 그지같이 붙었네요. 알 쓸게요. 알 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합시다. 니드킨. 니들이나. 니들이나 S급 니들이나거든요. S급 니들이나. 니드퀸으로. 대체 포켓몬 하러 하루에 얼마나 걸어 아, 된장 치킨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저 많이 걸었어요. 한 2만 걸음씩은 걸을 텐데. 물기 오물웨이브 AA 스킬 망했고요. 니드킹 만듭시다. 이거 사탕 많아가지고 이거 니드런 니들이 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더 진화를 해서 니드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노. 그리고 이제 니드 킹. 제가 그래도 사탕이 조금 이전에 모아놨던 게좀 있어가지고 허잇 니드 킹. 아, 감사합니다. 저도 된장 치킨. 10에서 20km 걸어 다니는데 더 다니시는 것 니드 같아요. 킹 키읔 키읔 키읔. 아이언 테일 오므웨이브. 제가 보기에는 스킬은 망했어요. 일단은 스킬 그지같이 붙네. 기본 공격이 자속성 안 붙는 스킬이라서 요즘에 자속성 안 붙는 스킬들은 대부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개 좋은 스킬들 빼고는 자속성 대부분 받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자속성을 자기 속성이랑 스킬 공격이랑 똑같은 거여야만 1.25배 추가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게 좋아요. 그니까 자기 속성하고 스킬 속성하고 같고 그 스킬 속성이 상대방 때리는 애의 카운터 스킬이면 1.56배가 돼요. 1.25배 곱하기 1.25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속성 받는 스킬이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독지르기 지진. 이런 건 나쁘지 않죠. 기본 공격은 독 속성, 자속성 맞고 뭐야? 그 특수 공격은 지진. 지진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게 지진이 상당히 좋은 게 수비로 꽂았을 때 좋아요. 이게 범위 공격이라서 회피를 못 하거든요. 옆으로 피해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수비 쪽에서 사용할 때는 지진이라는 특수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 속성 스킬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게 잔반부한테도 있는데 아, 잔반부 안 그래도 체력도 많은데 특수 공격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진 나오면 그지 같습니다. 레트라. 꼬렛도 제가 많이 모아놨었는데 S급 꼬렛입니다. 저 30만 개 있었는데 진화시킨다고 좀 많이 썼어요. 물기 구멍 파기. 레트라 스킬은 뭐가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자속성 받는 스킬이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말 스킬인데 SS급 고지. 이거는 모래두지에서 고지로. 고지가 그래도 나름 쓸만해요. 고지 나름 쓸만한 애라서 진화시켜두면 좋습니다. 냥. 메탈크로우 암석봉인. 일단 스킬 두개 다, 네, 쓰레기네요. 사탕 없고 이것도 만듭시다. SS급이다. SS급 니드런 니드킹으로 만들겠습니다. 아까는 S급 니드런이었고 이거는 SS급 95 IV 95%가 넘어가는 니드런이죠. 솔직히 IV가 그렇게
쓸모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계속 키우다 보면 IV보다는 그냥 CP 높은 게 최고입니다. 이 별의 모래가 생각보다 잘 안 모이기 때문에 IV 높은 거 해봤자 CP 낮게 나오면 다 키워야 되거든요, 모래를 먹여서. 근데 그 모래 모으는 것도 진짜 헤비 유저 아니면 모으기 힘들어요. 이거 여기서 한번 0.5렙 지날 때마다 2200씩 쓰는데 나중에 막 4000씩 쓰고 그러거든요. 거의 막 10만 개씩 들어요, 한 개 레벨 낮은 데서 레벨 높이 만들려면. 이거는 파라스, SS급 파라스, 파라섹트로. 파라섹트가 풀 벌레 속성인데 나름 괜찮습니다. 풀 속성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포켓몬이죠. 포켓몬고 플러스도 자주 잡으러 다니시는 거 아니면 크게 쓸모 없어 보였습니다. 어니보기 S급 이상 있나요? S급이 아니 A급 이상 있나? 나 어니보기 A급 이상 있으면 그거 만들고 싶은데. 이거 진주, 지금 진주성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잡으러 갔을 때는 오픈했을 때 당시는 KC 둥지였고 그 2월 9일날 둥지가 바뀌었거든요. 둥지 바뀌면서 스라크 둥지로 바뀌었다가 2세대 패치되면서 무마 둥지로 바뀌었어요. 무마밖에 안 나와. 그지가 아 진짜 무마밖에 안 나와. 와 무마 진짜 많이 잡았어요. 아 잉어킹, 잉어킹, 나 잉어킹 이거 갸라더스 만들어야겠다. 잉어킹 S급 구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해져가지고. 야 A급이거든요. 경이롭고 예술적이야. A급인데 그냥 지나시키겠습니다. 지나시킵시다. S급 구하기 귀찮아. 어차피 별로 차이도 안 나요, S급이랑 A급이랑. 저 걸어다니면서요. 스킬 제발. 아 스킬 진짜 쓰레기같이 붙었네. 물기에 하이드로펌프 떠야 되는데 드래곤테일에 영린 떴네. 쓰레기야. 망했네요. 이때까지 힘들게 사탕 많이 모았는데 저희 지역에 잉어킹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모으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 310 셋 다 A급이니까 그냥 이거 지나시키죠. 스라크 동지 무마 동지로 바뀌었습니다. 분발 처음 등록하는 겁니다. 깐지나게 생겼구만. 볼트 체인지 방전 전기 속성이네. 자속성 두 개 받는 거라서 쓸만하겠죠? 이거 신용도 사탕 16개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100개 필요하니까